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식 발행 회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본 계정 좀 관련된 숙지하시는 게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익여금 있죠? 이 부분 볼 겁니다. 참고로 1, 2, 3번은요. 이 법인에 대해서 정리해요. 법인 회사죠. 회사 네. 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회계 처리입니다. 그래서 1, 2, 3번이 좀 어렵고요. 4번 같은 경우는 개인기업이니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1, 2, 3번에 대해서 일단 집중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자본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고요. 관련 흐름들을 좀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본이 무엇이냐? 일단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재무의 개념 체계하고요. 이제 금융상품 관련 내용 보면 다음과 같아요. 일단 핵심 포인트 뭐냐면은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다입니다. 자산은 회사가 받을 걸 얘기하잖아요. 부채는 삼주한테 지급할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자본은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귀속되는 거죠? 주주한테 귀속이 되는 것이다. 주주에게 귀속이 된다면 주주에 귀속이 되는 부분이 있죠. 요게 이제 부채랑 좀 비슷하기는 한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부채는 강제력이 있고요. 자본은 강제력이 없어요. 따라서 자본의 경우 의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에 들어가는 게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추가 투자한 거 있죠. 예. 출자라고 하는데요. 주주가 투자를 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자본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이 발생해서 그 자본에 밀어넣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제 이익여금 항목에 딱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되는 분, 이익 증가분, 이게 자본 쪽으로 들어가고 이게 주주의 몫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식거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흐름별로 여러분들이 관련 계정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단 자본편의 경우 계정이 좀 되게 길고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암기를 좀 잘하셔야 됩니다. 예. 조금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본 거래 첫 걸음이 주식 발행이에요. 그래서 액면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상법에 의해서 그 주식을 발행할 때는 한 주당 기본 금액을 적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액면가예요. 액면가. 그래서 주식에 쓰여진 기본 금액대로 발행하면 액면 발행이라고 하고요. 금액을 더 크게 높여가지고 발행하면 할증 발행, 반대면은 할인 발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부대 비용을 감안해가지고 주식 발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수수료 같은 게 발생하면은 그 부분 제외하고 주식 발행 금액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식이 계속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생기고요. 배당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투자자가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투자금의 환급인데요. 그러면 이제 자본을 환급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재발행을 하거나 소각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다시 회수한 다음에 누가 또 사겠다 보면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예 없앨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안 산다면. 그래서 이 재발행된 것도 결론적으로 계속 거래분에 포함돼서 이거 갖고 있는 주주들은 주주총회 갈수 있고요. 회사는 그 주주한테 배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흐름이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요.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보시면은 된다 이거죠. 자본거래 관련 계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IFRS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실무 예시 같은 걸 통해서 대충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다양한 분류 세분화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납입한 거, 그러니까 주식 투자된 거 있죠? 그분하고 이제 회사가 이익이 나면서 점점 적립해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식수, 액면가, 적립금 이런 부분을 재무제표에 공시해야 됩니다. 재무상태표하고 자본변동표에 공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납입자본, 기타 포괄적인 누계,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는 거죠. 등이니까 이거 이외에도 또 뭔가 있다는 겁니다. 주요 계정인데요. 자본은 주식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주식을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지분상품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지분상품이라는 게 나오면은 아 주식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발행, 주식재취득, 주식재발행, 소각, 뭐 이익발생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제가 활동별로 다 묶었어 이렇게. 둘둘씩 짝지으면은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두 개가 있는데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손익이 있습니다. 그 유가증권에 나왔던 내용이고 재평가잉여금은 이제 유형자산에 나오는 건데 제가 다루진 않았거든요. 그 토지나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차변의 건물 토지, 대변의 재평가잉여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거든요. 예,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할수 있는, 이렇게 하면서 이 재평가잉여금을 자본 쪽에 둡니다. 이거는 수익이라고 볼수 없어요. 예.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게 아니고 토지의 가치가 오른 거기 때문에 가치가 오른 걸 표시해야 되겠지만은 이걸 섣불리 영업활동의 결과를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게 넣습니다. 천천히 볼 겁니다. 자, 주식 발행합니다.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주식을 발행을 해요. 주식이라는 거는 회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서를 얘기하는 거죠. 일단 그 액면가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높게 발행했냐, 낮게 발행했냐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 회사의 규칙을 정관이라고 하는데 이 정관에 보면은 주식 한 주당 기재사항을 주식 한 주당 액면가를 따로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규칙에. 그렇기 때문에 액면가란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상법하고 연관이 있는 거라서 여기서 공부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그 관련 법에 의해서 기본 가격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원칙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높게 발행되거나 낮게 발행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추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 마이너스 알파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런 식의 금액이 나온, 이런 식의 계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와 관련된 원가가 있어요. 이걸 증분 원가라고 하는데 또는 거래 원가. 이런 부분은 자본에서 차감합니다. 거래 원가는요, 수수료, 뭐 세금, 뭐 인쇄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붕괴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게 정확히 어디 가는지는 IFRS는 안 나와 있어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 즉 전산세무회계 시험 문제라면은 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으로 가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조정으로 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IFRS에서는 그냥 자본에 더한다. 자본에 뺀다. 이런 끝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떤 그 항목의 구분, 분류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자본에 더한다, 자본에 뺀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더해지는 거니까 플러스고요. 할인 발행 차금은 마이너스 형태는 마이너스.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할인 발행 차금은 서로 상계가 된다는 걸좀 기억하시면 상계. 그래서 붕괴하면 다음과 같이 되죠. 자, 회사가 주식을 발행합니다. 돈 받죠? 차변의 현금 등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 주식을 준다는 거는 뭐예요? 나중에 투자금을 돌려주겠다 이런 의미도 되니까 투자금을 돌려준다. 기본 금액, 자본금. 플러스 알파면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식으로 붕괴를 한다는 거죠. 반면에 액면가 밑으로 발행한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본금이 100인데 현금 받은 게 70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30 나와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메꿔주는 겁니다. 만약에 수수료가 있다면 수수료를 빼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20, 120 이렇게 됐었는데 수수료가 10 있다고 하죠. 10.
그러면은 이걸 110으로 줄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을 10으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회계처리를 한다는 거죠. 상계라는 건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130에 발행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30이 들어와야 맞잖아요.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0이 있었다 전제해 볼게요. 그러면은 할인 발행 차금 없애고 주식 발행 초과금 10 이렇게 추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성격의 계정이 있으면 그걸 없애고 나서 나머지를 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상계의 어떤 원칙입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자기주식입니다. 투자자가 나는 당신 회사 주식을 투자하기 싫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돈을 줘야 돼. 그때 쓰이는 계정이 자기주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주식을 돈을 회수했다 이겁니다. 그럼 돈을 주잖아요. 그죠? 대변 현금하고 차변에 자기주식이라는 걸 씁니다. 자기주식은 자본을 줄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차변에 기재하고요. 자본의 감소 항목으로 합니다. 처분할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자기 주식을 100 주고 샀었는데 이걸 130에 팔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처분이익이 30 나오겠죠, 그죠? 참고로 이 처분이익은 자본 항목입니다. 이거 대변에 뜨니까 자본의 플러스 항목이 되겠죠. 반면에 현금을 80만 받아, 80만. 그럼 처분 손실이 20 이렇게 나오겠죠? 처분 이익은 자본의 플러스 항목이고요. 처분 손실은 자본을 마이너스 한 항목이죠.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 손익도 상계가 아닙니다. 상계. 예를 들어서 현금이 130이다 이거예요. 자기주식 100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처분 이익이 30 나와야 되지만은 만약에 기존에 처분 손실이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20. 그러면 처분 이익을 10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 계정이 있으면은 그것부터 없애고 나머지 부분만 처분 이익, 손실로 계산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상계한다는 거죠. 요 자기주식 처분할 때 발생하는 처분 손익은 자본 항목이에요. 수익 비용이 아닙니다. 네, 주의하시기 바라요. 뭐 상계라고 되어 있죠? 처분이익은 자본의 플러스 한 항목이고 처분 손실은 자본에서 마이너스 한 항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 감소에 대한 걸좀 감소. 주식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죠? 그때 자본금 계정이랑 상계합니다. 자본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본금 100이다 이거예요. 현금 80이었어. 그러면은 현금 80 주고 자본 없애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을 줄인다. 감자. 이익이 났다. 차익. 이렇게 계정을 씁니다. 그럼 감자 차익 20이겠죠? 반면에 돈을 110 주면은 차변에 차손이 10 나오겠죠? 감자 차익은 대변이니까 자본을 늘리는 효과가 있고요. 감자 차손은 자본을 줄인 효과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 주식을 갖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주식하고 자본금을 서로 상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자 차익이나 감자 차손도 상계가 가능합니다. 예. 가능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이라 이거 100. 현금 70 줬다 이거요. 그럼 감자 차익이 30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30이 나와야 되는데 30이 아니고 뭐다? 만약 감자 차손이 20이 있다면 10 이런 식으로 쓴다는 말이죠. 됐나요? 자본의 증감 관련 계정을 다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자본화목을 늘리는 거는 주식방위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이고요. 자본을 줄이는 거는 주식 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자기주식 처분 손실, 감자차손이에요. 이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짝지어가지고 암기하시면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자본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주식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약간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주식방에 대해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에요.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죠? 그게 누적됩니다. 이익잉여금이라는 곳이고요. 자본의 세부 항목이죠. 이익잉여금은 적립금하고 나머지로 구분됩니다. 적립금은 따로 빼놓는 거예요. 뭐 사람으로 치면은 월급 받아가지고 뭐 저축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법정 적립금은 강제로 하는 것이고 임의 적립금은 회사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빼면은 나머지 이제 용처가 그러니까 사용처가 미정된 잉여금이 남겠죠. 그것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합니다. 수익하고 비용이 이익잉여금으로 누적이 되는데 관련 부분이 다음과 같아요. 수익하고 비용이 집합손익이라는 명칭으로 합쳐집니다. 그리고 그 집합손익의 잔액이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비용을 그냥 다 묶어주는 계정이야. 그리고 집합손익이 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자본을 이루죠. 그리고 이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배당으로 빠지거나 적립되거나 뭐 그렇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일단 배당을 위해 존재를 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투자해준 대가로 뭘좀 챙겨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안에서 배당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금전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제 주식으로 배당하게 되면은 자본금의 증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주식 발행입니다. 그 다음에 사내 유보나 자본 항목을 삼각할 수 있어요. 잉여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본에서 부의 항목이 있죠. 뭐 주식 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이런 거를 이익잉여금하고 상대할 수 있다는 거죠. 사내 유보할 때 법적으로 강제로 해야 되는 게 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강제로 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익준비금인데요.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금전 배당액의 10% 이상을 적립을 하는 겁니다. 10%가 아니고요. 1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0%딱 정해진 게 아니고 10% 이상입니다. 그러면 20%나 30% 가능하다는 거예요. 10% 미만으로 적립하면은 위법이죠. 예를 들어서 현금 배당을 100을 한다 이거 100. 그러면은 이익준비금으로 최소 10 플러스 알파를 적립을 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회사들은 그냥 10으로 해요. 10. 플러스 알파는 강제 규정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 사업 확장을 위해서 또는 뭐 사채를 갚기 위해서 결속금을 보조하기 위해서 따로 빼두는 적립금이 있습니다. 이거를 임의 적립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기중에 상계 안된그 주알차, 자기주식 처분 손실, 감자처분 이것도 상계가 가능합니다. 일단 자본 관련 그 타임테이블을 좀 이야기 드릴게요. 보통 우리나라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 기간이죠. 12월 30일날 회계 기간이 마감되면은요, 1월부터 3월까지 결산하고 뭐 감사 받고 뭐 이랬습니다. 보통 주총이 3월이에요, 3월에. 여기서 이제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걸 정하죠. 그리고 여기서 배당을 얼마 줄지 결정하면은 4월 달에 배당금을 지급을 합니다. 보통 한달 있다가 지급을 해요. 따라서, 이익잉여금이 요기쯤에 걸리겠죠, 그죠? 주총에서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걸 결정하니까, 이익잉여금 처분공개는 한 3월 달쯤, 그 다음 연도쯤에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 4월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좀 계획표를 작성해서 이제 공지를 하는데요. 그 계획표를 이익잉여금 처분견서라고 합니다.
이거는 재무제표 아니에요? 왜? 이거는 과거에 거래한 게 아니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를 공시하는 거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다만 주석의 일부 사항으로 공시할 수 있겠죠. 이 이어금 처분계산서가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시기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요 양식을 좀 보고요.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일단 미처분 이익이익 나오죠? 그러니까 전년도 이익이익에서 중간배당 빼고요. 당기순이익 더하면은 미처분 이익이익 나옵니다. 그리고 임의정리금 같은 거를 도로 깨가지고 집어넣기다가 그러면은 임의정리금까지 해가지고 이익이익은 금액이 나오겠죠? 여기서 처분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금액이 이제 그다 넘어갈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주총회 할때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죠. 관련 분괴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좀 마칠게요. 일단 주총에서 이익이익금을 처분하겠다고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익이익금이 차변을 오겠죠, 그죠? 감소할 거 아니야? 배당을 나중에 줍니다. 금전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부채입니다, 부채. 그리고 금전 배당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되죠. 예, 이렇게 적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배당이 있으면은 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예, 이런 식으로 분괴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립을 한다, 적립. 아, 그리고 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입니다. 이건 주식 배당이니까요. 자본총액이 안 바뀝니다. 사업 확장 적립금 이런 거를 또 적립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등을 상계를 하죠. 이익이익금 처분분괴를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지급 배당금하고 미교 주식 배당금은 이제 현금으로 지급이 되거나 자본금으로 바뀌죠. 이렇게 분괴가 되는 거죠. 됐나요?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본이 증가되는 경우, 감소되는 경우,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일단 자본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려면요,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야 돼요.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으면은 자본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즉, 주식 발행하는 거 있죠? 돈 받고 주식 발행하는 거. 그 유상감자. 돈 주고 주식 없애는 거. 이거의 경우에는 자본의 변화가 있어요. 있는데, 무상증자나 무상감자 있죠? 돈 없이, 자본금을 줄이거나 늘리는 거. 또는 주식 배당.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자본의 변화가 없습니다. 요거 좀 하나 기억하시죠? 다만, 자본 간의 대체가 있기 때문에 자본의 그 디테일한 요소 금액의 변화는 가능해요. 예, 요건 가능하지만 자본 전체적인 변화는 없다.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야지 자본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유상이라고 붙으면은 자본의 변화가 있는 거고, 무상 이렇게 붙으면은 자본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참고로 주식 배당을 보시면은 이익이익금이 자본금으로 그냥 바뀌는 거지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배당의 경우 자본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회사의 그 자본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좀 내용이 어렵죠, 그죠? 예.
기본적인 붕괴하고요. 그다음에 자본을 늘리고 줄이는 역할하는 계정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쓰이나 그것도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익준비금 있죠? 10% 이상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